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레코딩 타임즈를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보는 거는 두 번째죠. 네네. 저희가 예전에 한번 재계정으로 한번 시도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은총 씨 계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은총 씨 지금 실버본 채널에서 이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애초에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왜냐면 은총 씨가 자기 계정에다가 뭐 버즈비 TV랑 뭐 이런 것도 연동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은총 씨는 현재 버즈비 TV에서 레코딩 타임즈 및 플레이어스 가이드 그리고 기어 타임즈 다양한 프로그램의 리뷰어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네네. 저희가 은총 씨 계정을 빌려서 지금 레코딩 타임즈 실시간 스트리밍 되는 기어 리뷰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고 있는 이제 기어가 아이릭 제품이죠. 아이릭 제품인데 거기서도 이제 스트리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인데 지금 저희가 원래는 컴퓨터로 연결을 하려다가 지금 컴퓨터로 연결하는 것이 조금 뭔가 뭔가 의치 않아서 아이패드로 패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는 그 패드랑 패드나 이제 핸드폰이 좀 더 친화적인 기기인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실시간으로 잘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걸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김와사비님 유후 잘 나오네요. 생각보다 사운드가 괜찮네요. 바로 코앞에서 지금 네, 채팅 쳐주시고 계시고 네. 다른 분들 지금 현재 다섯 분 시청 중이신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어차피 저희 굉장히 방송 짧게 할 거라 네. 테스트 방송 같은 거라 그냥 재밌게 보시다가 편하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헤븐 게이트님 또 와주셨네요. 헤븐 게이트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록사나 가브릴라님 크레이지 굿 크레이지 what the internet can do 네, bringing people from all of the world in live videos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이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것을 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한 군데로 모아주고 있어 이렇게 네. 해주고 있네요. 은총씨가 워낙에 해외 팬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외에서도 팬분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요 그 저희가 하는 기어가 뭔지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IK 미디어에서 나온 아이릭 스트림이라는 네, 기어인데요. 이게 스트리밍 오디오 인터페이스 해서 아주 작은 사이즈에 굉장히 많은 기능을 담고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안 보일걸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지 이렇게. 자 이겁니다 바로. 자 이게 아이릭 스트림이라는 기어고요. 지금 이렇게 그 RCA 케이블로 지금 믹서랑 연동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저는 마이크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잠깐 뜬 것처럼 들릴 텐데 그렇습니다. 해서 네, 믹서랑 연결을 해서 믹서에다가 마이크와 기타와 베이스 등등 악기를 연결을 해놓고 이렇게 스트리밍을 하게 되면은 사운드들을 전반적으로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믹스를 하셔가지고 송출을 시킬 수가 있다 네. 이런 개념인 거죠. 일단 그래서 지금 뭐 마이크는 당연하게 송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라인 악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베이스입니다. 오 사운드 잘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 편리한 기능이죠. 오 그리고 여기서 라인 볼륨을 줄여버리면은 네. 바로 라인을 안 나오게 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인이 나오면서 저희 목소리만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네. 라인 키고 마이크를 꺼볼게요. 이제부터 저희는 입만 뻥끗하게 네. 될 겁니다. 뭐하는거야 네. 이런 자, 이렇게 지금 근데 자, 이제 이 제품을 잘 사용하려면 남진님 이거 얼마입니까? 믹서가 좀 있어야 되죠. 네 지금 이게 믹서가 있어야 돼. 안그래도 저희가 아까 RCA 케이블로 연결된걸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 RCA 케이블로 믹서와 연동을 시켜서 그 믹서는 되게 클 필요 없고 진짜 어차피 스트리밍 하는데 뭐 대단한 장비가 필요한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악기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은 악기 라인 연결 하나 해놓고 마이크 하나 끼워놓고 그 다음에 뭐 내가 플레이를 뭐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옥스 하나 해가지고 플레이 뭐 이렇게 하시면서 하고 이게 그 루프백 기능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기능인데 루프백 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인터페이스가 있을 때 인터페이스에서 수음이 된 소리를 PC로 보내잖아요. 인터페이스가 예를 들어서 막 기타랑 베이스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받은 사운드를 이렇게 그 PC나 맥으로 보낸 다음에 레코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일방향인 거고 루프백은 뭐냐면 이 PC에서 나온 소리가
이 인터페이스를 거쳐갖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PC에서 나오는 소리를 실시간으로 녹음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루프백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 기능이 이제 우리가 뭐 음악 같은 거를 PC에서 틀어놓고 그거를 맞아요. 막 볼륨을 조정하면서 내 목소리와 함께 송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스트리밍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편리한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쓸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헤븐게이트님 149,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스코틀랜드. 네. 스코틀랜드에서도 네, 지금 인사를 보내 주고 계십니다. 네, 반가워요. 럭사나. 네, 홈쇼핑이나 뭐 마찬가지죠. 현장에서 주문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네. 차이일 뿐. 지금 자, 이 보시는 분들 당황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면 버즈비에 지금 오늘 기어 촬영이 있었는데 이 기어가 스트리밍이 이제 가능한 왜요? 저기 우리 김하 선배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서 네. 스트리밍 할 때 쓰는 이제 인터페이스인데 그것이 이제 잘 작동하는지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아마 이거는 버즈비 TV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겁니다. 네, 올라갈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말 상관없는 제 계정을 빌려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테스트 해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물어보셨네요. 우리 송성광님 지금 하시는 방송 렉탐 리뷰 영상으로 올려주시는 건가요? 네, 아마 이 그 스트림 2부로 이게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김아사비님 집으로 두 개 배달되나요? 네, 여기서 직접 구매하셔서 집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김아사비님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서 바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악기를 한꺼번에 보내드릴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기 위해 기타도 열고 그렇죠. 근데 아. 지금 사실 마이크가 열렸으니까 어차피 들어가겠죠? 소리가 들어가지만 그 마이크를 끊어볼게요. 네, 마이크 끊고 기타 라인으로 송출해볼게요. 네. 여기서 이제 마이크 잠시 이거 뭐 말씀을 이제 드리는 네. 베이스 열어서 이제 그럼 기타랑 같이 기타 베이스 한번 마이크는 꺼볼게요. 라인만으로 네. 송출이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라인 송출도 되고 네. 마이크 송출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거 뭐 스트리밍 방송 안 들린다고? 마이크 지금 마이크 안 나와요? 아니요. 지금 마이크 나오고 있죠. 저기가 네. 좀 늦어요. 그죠. 네. 저희가 지금 좀 늦어요. 우리 김와사비님 지금 리뷰가 지금 별로 네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어서 아주 살짝 악기 타고 목소리가 들리긴 하네요. 에? 네. 진짜? 이렇게 뭐 말씀하실 때 아주 살짝 악기 타고 뭐 픽업 어디 뭐 저쪽 픽업으로 전달된다는 거 아니야? 해볼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 마이크 끄고 저 베이스 픽업에다 대고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마이크 끄고. 마이크를 끄고요. 베이스. 네, 이렇게까지 들리는 건 아닌 걸로. 네, 약간 기분 탓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여러분 네. 이제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네, 차민수님 감사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저희 제가 차를 빼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차를 빼야 하는 그런 이유로 방송을 종료해야 하는 진짜 완전한 실시간 스트리밍 버즈비 테스트 방송 오늘 아이릭 스트림으로 여러분 찾아뵙고요. 다음번에도 가끔씩 이런 기회들이 나오면은 또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는 차를 빼러 갈 거고요. 네. 이거는 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네. 봬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네, 지금 이렇게 은총 씨 계정에서 네. 재미있게 라이브를 네, 진행을 네, 네. 해왔는데요. 역시 은총 씨가 아무래도 워낙에 해외 팬들이 많고 구독자 분들 중에서도 해외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갑자기 막 아까 막 스코틀랜드에서도 막 인사 날려주시고. 아, 저는 심지어 이거 화면이 너무 멀어서 읽지도 못했어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까 굉장히 다양한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다양하게 해본 라이브였습니다. 네. 저희가 종종 이제 앞으로 이렇게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늘려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오늘 해보니까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기획을 해서 좀 제대로 해보는 것도 뭐 한 번은 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네, 그렇습니다. 네. 아예 저희가 버즈비 그 기본 계정에다가 이게 네. 저기가 그 수익 창출이 되는 계정이기 때문에 스트리밍을 네. 하려면은 뭔가 준비해야 될 게 많았고 저희가 귀찮아 가지고 거기를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그거 잘 정리를 해 가지고 조만간에 본 계정으로 부캐 말고 본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도 이런 스트리밍 악기가 나오면은 이렇게 실제 방송하는 기회를 종종 갖도록 할게요. 자, 그 패드로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화질이라든가 음질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은 그런 거 좀 감안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컴퓨터보다는 모바일 기기와 친한 기회입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